지금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안철수 후보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네. 홍준표 후보의 좌우 대결 구도가 좀 먹히는 건가요? 뭐 홍준표 후보의 전략도 어느 정도 있고요. 선거의 이게 속성이라고 불리는데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귀소 본능이랄까요? 본인이 지지하던 쪽으로 쏠리게 되고 부동층과 이제 중도층이 좀 얇아지는 그런 선거의 속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자신감에 찬 걸까요? 홍준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노래도 부르고요. 또 영화의 대사를 인용해서 문재인 후보와의 자신의 양강 구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재인이하고 한판 보십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호성이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나는 한 놈만 패!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 문재인만 패닦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요. 거짓말하고. 아, 친북좌파가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저산만 오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죠. 저산 갯마을이라. 조미미가 부른 거. 구를 따 전복을 저산 갯마을. 이현수 기자, 네.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뭐이 결과 때문일까요? 제 뒤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두 자릿수 넘은 다음에 15%까지, 이번에 15%를 넘은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 15%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요. 대선 치르고 나서 득표율이 15%는 넘어야 전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5%만 넘어도 어느 정도 한숨 돌리는 상황인데 그 전에는 두 자릿수 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지금 15%가 넘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만 봐도요.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실히 보수층 결집을 나타내는 좀 높은 지지율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나오는 영상이죠. 저게 어저께 충남의 아산 쪽의 유세 현장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노래를 부를 때는 뒤에 좀 인상적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인 성일종 의원인데, 홍준표 후보 성완종 전 의원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좀 의원이. 아이러니하기보다는 아주 계산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홍준표 후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성전 회장의 동생이죠. 성일종 의원이 같이 이제 저렇게 보이시는데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지금은 귓속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모습을 보이는데 저건 왜일까요? 성일종 의원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메시지냐? 성완종 회장 동생까지, 성일종 의원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보면 진짜 홍준표 후보 무죄인가 보다. 만약에 저게 유죄였다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동생이 나설까? 이러한 국민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무죄 프레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계산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홍준표 후보 오늘은 박정희 기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여기에 또 숨은 전략은 뭡니까?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박정희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말했고요.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도 꺼냈습니다. 그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라는 말까지 꺼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억과 향수, 또 이에 따라서 또 보수 지지자들의 뭉쳐지는 효과를 나타내게끔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그런데 뭐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다 치지만 지금 뭐 선두권에 비하면 약간은 한참 멀어져 있는 거고, 결국은 다자 대결 구도에서 좀 후보들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계속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홍준표 후보는
일단 그 단일화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단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유승민 후보가 형님이 단일 후보로 나서 주십시오 하면서 추대를 할 경우에는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들을 남겼는데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보니까 다들 자신들이 후보하겠다면서 나보로 오히려 사퇴를 하라고 그러더라. 바른정당의 무리한 요구는 끝이 없고 어이없는 요구에 할 말까지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내가 진짜 대선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 아니면 할 생각 없다.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바른정당에 이상 기류가 생겼습니다. 네. 정말 이상 기류인데 이은재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상 뭐 바른정당 내에서 단일화를 놓고 계속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탈당 사례가 나온 겁니다. 특히 뭐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게다가 뭐 국민의당도 아니고 무소속도 아니고 다시 뛰쳐나왔던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고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보태겠다라고 해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은재 의원이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선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좌파의 집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홍준표 후보를 또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홍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사모님하고는 제가 굉장히 절친입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는 수시로 통화를 했고요. 네, 오늘 이은재 의원의 탈당 사실상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일부 모였고 연판장이 돌면서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가 이 성명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2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의원 33명 중에서 사실상 상당수가 서명이 돼 있고요. 뭐 명단에 보면 알 수 있지만 김무성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5월 9일 내 이름을 보게 될 것이다. 흔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3자 단일화를 요구하고 또 이렇게 선도 탈당 사례까지 나오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저희가 어저께 김무성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던 거를 전해드렸어요. 탈당설 말도 안 된다. 네. 음해다. 이렇게 가짜뉴스다라고 전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지금 저렇게 성명서, 연판장이 돌고 이인재 의원이 탈당을 하고 탈당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닌가요? 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연판장 성명서에는 김무성 선대위원장 이름은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수의 기자들이 이제 김무성 의원실로 찾아가서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우선 지금 유승민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 함께하지 않고 있긴 한데요. 탈당설, 뭐 중대 결심설 다 거짓말이라고 다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 공식 입장은 냈지만 고심이 좀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후보는 현장에 가서 뛰어들어서 유세를 하는데 저렇게 뒤에서 탈당을 하고 그러면 정말 맥 빠질 것 같거든요. 유승민 후보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상욱 대변인이 아주 거기에 걸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 언제는 바른 정치하겠다고 같이 나와놓고는 이제는 떡고물에 눈이 멀어서 배반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당에 불만을 표했는데요. 선거운동을 하기 싫으면 나를 흔들지나 말라 이렇게 읍소 아닌 읍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아놓고 막판에 이렇게 흔들기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당 역사상 없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싫으면
그러면 최소한 흔들긴 안 해야 된다. 그게 당연히 도리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 총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날이 마지막 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더 이상 제가 그런데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수 기자, 이게 범보수 진영에도 지각 변동의 사유가 될까요? 뭐 지금 바른정당이 흔들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수 단일화가 조금 요동을 칠 수는 있겠죠. 현재까지는 모든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번 주말 여론조사,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올지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지금 추세로는 확실히 상승세인데 주말을 지나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골든크로스를 이뤄낼지가 관심이고요. 안철수 후보 오늘 승부수를 띄우는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하락세를 다시 상승세로 바꿀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 두 주자의 지지율에 따라서 보수 단일화도 그 후에 또 다른 흐름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지금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골든크로스가 생길지 기추가 주목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들어서 두 번째 주말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로선 종교단체 방문 일정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종교단체 방문에도 선거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숨은 전략을 강병규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이 분주합니다. 조금 있으면 홍준표 후보가 이곳을 방문하기 때문인데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종교계를 향한 대선주자들의 구애가 뜨겁습니다. 기독교에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역전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마침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는 성당을 찾았고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미경 씨는 원불교 행사에 참석해 각자의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부활절에는 심상정 후보 내외와 문재인 후보가 나란히 미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유승민 후보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과 스킨십을 넓혀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후보들 또는 후보들 배우자들이 종교계를 자주 찾는 이유, 단순히 신앙심 때문만은 아닌 것 다 아시죠? 2015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계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처럼 선거운동 기간이 유달리 짧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로선 누가 먼저 종교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끌어왔느냐도 중요한 승부처인 셈입니다.